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식 없는 그들 컬트럼의 끝판왕 AOA 설현 지민. 안녕하세요. 손흥민 펭수와 어깨를 나란히며 2019 올해의 인물로 뽑힌 송가인이어라.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 손흥민 펭수 송가인의 시대였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된 게 사실 얼마 안 걸린 거잖아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초고속. 꿈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나요 이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쁘시니까. 가인 씨 예전에 전참 씨의 이제 매니저하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매니저님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아침에 네. 매니저님.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이제 저 따로 다닐 때도 팬분이 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사진 찍어드렸어요. 뭐 선물 주셨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방송 계기로 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니저 하는 일이 이제 힘든 줄만 알았는데 내 딸이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으셨나요? 몰랐던 거라. 네. 그러니까 남들은 못 알아봐도 가족들은 다 알아봐요. 우리 가족들은 아 조그만 경차에 몇 명이나 들어가나 했는데 뚱뚱한 애들 15명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카메라 영상이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내 엉덩이만 봤는데도 내 딸 엉덩이만 봤는데도 정말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왜 땄습니까 지금 코팅? 엉덩이가 남아있어요 지금.